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장과 지역유관기관장 및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4일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열렸습니다. 협의회에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대구시 실국원 본부와 이전 공공기관 간 1대1 매칭 교류협력 추진 발표가 진행됐습니다. 또 물산업, 에너지, 의료,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. 발표된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이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타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며 각 기관장들 간의 친목과 우위를 다지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.